여러 번에 걸쳐서 총장께서 중소기업 언급하셨으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워낙 뭐 대기업 중심의 네. 산업 구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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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정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건 우선적으로 사주자 이런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소기업 판로 지원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일정한 제품은 중소기업들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품목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을 정해놨어요? 예,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기술 개발 제품을 또 10% 이상 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은? 예, 기술 개발 하면 또 그것도 우선 사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제약이 없더라도 가능하면 중소기업 제품이 있으면 조금 품질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먼저 좀 사줘서 기업들이 커나가도록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저 정부 조달 사업이 중소기업한테는 큰 하나의 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신기술 개발 부분 예.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벤처 투자, 창업 투자 이런 데도 좀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조달청이 이제 물건을 사주는 거는 일단 물건이 지금 만들어진 물건을 이제 가능하면 좀 싸게 그리고 좋은 것들을 거. 이제 사는 그런 제도밖에 없어서 저 지금 아까 드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는 다 실질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개발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을 정부가 좀 공공 부분이 먼저 좀 사준다고 하면 개발한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기술 개발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이 그 필요한 성능을 충족시키는 물건이 개발이 되면 바로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래부하고 연구 개발 R&D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제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드론이 개발되면 살 수 있는 수요 기관들을 쭉 다 전 부처를 통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 국방부에도 있고 뭐 방사청도 있고 우리 뭐 조달청도 있지만 그래서 6개 기관에서 사겠다는 데하고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그 과제하고 좀 매칭을 시켜줘서 개발이 되면 사준다. 사준다는 좀 그런 그 저희들이 그러면 투자도 하나요? 기술 개발에? 투자는 이제 주로 정부 R&D 과제 중에서 하는 거니까 정부 R&D를 받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정부 투자 지원을 받고 있는 개발 업체들한테 예. 성공하면 우리가 사줄게. 예, 사전까지, 판로까지. 지금은 보통 보면 이제 R&D 자금은 1년에 뭐 수조 원씩 들어가지만 뭐 성과가 없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연구 개발에서 무슨 물건이 나왔는데 처음 나오면 이게 제품의 성능이 있는지 누구도 먼저 시범적으로 사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다 테스트가 돼서 문제가 없다 그래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 부분에서 조금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가지고 정말 그게 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연구 개발해서 어느 정도 또 품질이 인정된 그런 같은 경우는 정부가 먼저 좀 사주자. 그렇게 해주면 이 부분들이 이 기업들이 정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서 갈 수 있다. 그 얼마를 팔았다는 걸 가지고 이제 해외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 다 서로 안 사주고 그렇게 하면 벤처 기업들 열심히 고생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료를 읽다 보니까 공공혁신 조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던데 예.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린 아직까지 제품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성질과 품질을 만족시켜준다고 하면 우리가 사주겠다는 것들을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산업, 혁신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달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공공혁신조달. 예, 예. 네.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청장께서 그동안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갔는데 산업부 출신인 내가 온 것 그 의미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조달청 자체의 일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낸 세금 쓰는 거니까 한 푼도 아껴서 예. 절대 허투루 쓰지 말고 예. 예. 어떻게든 아껴라 예.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예. 그 자체가 우리 산업을 키우는 큰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필요하면 좀 과감하게 써라 예. 이 두 구 시각이 있거든요. 조절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품질 좋은 부분들을 품질 좋은 것들을 좀 가능적으로 싸게 사서 예산을 줄이는 거 그 부분은 기본으로 깔려된다고 보고 그건 기본이고 그걸 맞춘 범위 안에서는 단지 그렇다고 그럼 내가 아무거나 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 뭔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조달청이기 때문에 물건만 사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은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하고 산업부, 미래부가 다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발을 손발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쪽에서는 다 개발해서 다 했는데 정부 조달이 와서 아 이게 안 돌아간다, 막히고 있다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찾고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인도가 없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좀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 정부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뭐 납품 실적이 몇 건 있는데 이거부터 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벤처 기업이 어디 납품 실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정말 그런 만드는 물건이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이냐 그것만 보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어떤 그런 어떤 벤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별도의 장 벤처 기업들만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벤처 나라라고 별도의 이제 나라 장터 안에 벤처 기업들만 이제 자기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부분을 또 만들고 하고 벤처 있습니다. 벤처 나라. 예. 네, 네. 나라 장터가 점점 풍성해지는군요. 예, 그 안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어디 관광 상품도 막 홍보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인 GDP에서 한 60% 정도 되고 고용이 한 70% 정도 되지만 예. 공공 조달에서 서비스를 조달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한 18%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서비스라는 것이 정부를 통해서 안 가고 바로 이제 사인 간에 바로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서비스 쪽에서도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 좀 키워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각 이제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좋은 자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마다 있잖아요. 특화된 네. 관광 상품들이 네. 그것들을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월호 하고 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여행 간 것들이 많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이제 부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달청하고 공공기관들이 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우리나라 장터를 통해서 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뢰성이든지 안전성이든지 경제성 부분들을 좀 만족시켜주는 그런 상품을 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검증된 관광 상품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학생들도 자유학기제가 돼서 그렇죠. 다시 또 현장에 나와서 현장 학습을 하라고 하는데 예. 그 학습을 하라고 하기 전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관광 상품 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체험을 하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그런 좀 새로운 것들 좀 하고 거기에는 또 그 문화 해설사가 좀 따로 붙어서 그런 네. 의미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공부도 되고 예. 그런 물건들을 해서 나라 장터에 좀 올려주는 겁니다. 나라 장터에는 이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5만 개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5만 개 공공기관이 있고 예. 물건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32만 개가 있습니다만 예. 그 거대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홍보만 해주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계약도 받아서 해줍니다. 전화를 한 통 해주면, 아니면 팩스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연결시켜주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들이 군산에 있는 이제 현대역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이 일제시대의 어떤 수탈의 역사 같은 것들을 잘 좀 관리를 해서 예, 현장을 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나라 장터에 들어오기 전에 1년하고 지금 들어온 이후에 1년을 보니까 관광객이 82%가 늘어났더라고요. 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관광객 숫자도 그 몇십만 단위입니다. 네. 80만 뭐 네. 정도 되니까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일석 여러 가지가 되기 온갖 때문에 온갖 지자체에서 거기 좀 나도 좀 올려주세요 막 이런 게 쇄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라한테 올린 게 43개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협의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라 장터에 뭐 올리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일단 직원들 공무원들은 올리면 내 일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거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올려서 사후 서비스 얼마나 오는 체크를 해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남들 보고 가자고 하기 전에 우리 조달청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좀 가자 뭐가 있으면 교육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힐링을 하고 싶으면 템플스테이도 상품이 있거든요. 예, 예. 템플스테이도 우리도 가고 막 그런 것들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산에 이제 광안대교하고 그쪽 그 오륙도 광안리하고 저 뭐 팬텀시티하고 거기 밤에 야간에 그 바다에서 그쪽을 보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죠. 요트 여행 상품이 우리나라 장터에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요트 여행? 예. 예. 한 시간 반 정도 시내를 쭉 가면서 이제 야경을 보는데 거의 뭐 홍콩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서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거기 한번 좀 요트 여행 하시려고? 네, 직접 한번 좀 해보려고.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제가 먼저 좀 그런 것들 체험한 것들을 이제 제 SNS를 올려주고 하면 더 홍보가 되죠.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이네요. 하나는 조달 업무의 기본적인 어떤 공정성, 투명성, 뭐 또 비리 차단, 뭐 이것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라는 또 체제를 자꾸 구축을 해나가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야기 나눈 예산을 쓰되 절약하되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또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는 좀 과감하게 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거고 마지막 이 관광 상품처럼 이제 그냥 새로운 영역을 조달 서비스가 다각화되는 거네요. 그 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영역도 점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 조달청이 그런 것도 하냐?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여행 상품이 좀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예산도 보면 이제 400조지만 SOC 관련된 예산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복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그런 복지 전달 시스템 쪽에서 정부가 혹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맞아요.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좀 직원들한테 그걸 좀 연구를 좀 하라고 좀 시켜놨는데 예, 예. 그렇게 해서 조달 분야도 점점 넓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조달 자체가 단순히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물건만 사주면 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같이 또 발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뭔지 찾고 또 새로 또 선진국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새로운 것들 좀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그 부분들 제가 좀 앞장서서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조달청이 이런 것도 해? 소리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약속하신 업무들 잘 추진되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공공기관에 계시다, 뭐 이런 공공기관에 뭐 납품해야 되겠다, 이거 전혀 관계 없어도요. 나라 장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유용한 정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